전북대학교가 최근 지역인재 전형의 지원 조건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인재 육성을 위해서 이 지역 출신 학생들끼리 경쟁하던 전형이었지만 앞으로는 서울이나 경기도 학생들도 의과대학 등 인기학과에 입학할 수 있게 돼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내년도 전북대학교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인데 지역인재 전형 지원 자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지원자가 전북에서 부모와 살거나 이 지역 중학교를 졸업해야 했지만 새 전형 조건에는 타 지역 출신이더라도 도내에서 고등학교만 마치면 지원이 가능해진 겁니다. 전국에서 우수 학생이 몰리는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을 염두에 둔 조치로 자녀의 의대 진학을 준비해온 도내 학부모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3년 예고제로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상상고를 안 가고 일반고를 가는데 지역인재로 들어가려고 계획 잡은 아이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올해 전북대병원의 수련의, 즉 인턴 지원 현황입니다. 수도권 출신으로 전북대 의대를 졸업한 학생은 51명이나 되지만 졸업 후 수련의에 지원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준을 완화를 시키게 되면은 미달 사태는 더 커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의료 공백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전북대 측은 전형 조건 변경은 그저 대입 전형을 주관하는 대학교육협의회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기존에 저희가 이제 계속 유지해왔던 그 지역인재 조건이 있잖아요. 그거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대교협 측 말은 또 다릅니다. 기본사항에 이제 문구 외적으로 네. 이제 설정을 하고 싶다는 식인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회 올려서 이곳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제. 전북대 지역인재 전형의 지원 조건 변경은 빠르면 이달 안에 최종 결정됩니다. 지역인재를 육성해야 할 지역 거점 국립대가 지역인재를 오히려 기피하면서 설립 취지까지 포기하는 건 아닌지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